네, 여러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두 번째 시간의 제목은요, 제가 낱낱이 파헤쳐보는 ESG라고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첫 번째 시간에서 ESG에 대한 개념과 특히 이해관계자라는 측면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으면 그 내용을 어떻게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실무적인 내용 그리고 사례들을 이번 시간에 많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ESG 경영으로 달라지는 세계 조금씩 변화 느끼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ESG 경영을 앞다퉈서 도입하고 더 높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조직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더 잘하고 싶은 그 생각은 어떤 조직이든 간에 똑같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ESG 경영을 잘 이해해야만 그 목표를 올바르게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ESG 경영 제대로 추진하기 위한 방법, 그리고 그 기준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섹션은 글로벌 표준이 정해진 ESG라고 붙여봤습니다. 기업마다 삶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각 다른 경영 전략을 마련해야 하는데요. ESG 경영도 경영 전략이기 때문에 기업의 성격이나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다른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ESG 경영은 그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ESG 경영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국제적으로 정해진 표준과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실행하는 것이 실무적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ESG 관련 국제 표준은 시기에 따라 그 개념이 발전되고 세분화되어 왔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정리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연역을 준비해 봤습니다. 이 중에서 중요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속 가능성이라는 개념부터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987년에 유엔 환경 계획에서 지속 가능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논의가 처음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브룬트란 보고서 우리 공동의 미래에 담겼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속 가능성은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할 능력을 손상시키지 않고 현재의 필요를 충족시킨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것에서 우리가 미래 세대의 자원을 먼저 끌어와서 사용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노력이 중요하게 손꼽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발대지 원칙을 말씀드릴게요. 1989년에 미국 알래스카에서 엑슨 발대지호의 원유 유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미국 환경단체 세레즈가 기업이 환경과 사회에 끼치는 영향을 스스로 파악하고 공개하고 또잘 관리해야 된다. 또 거기서 더 나아가서 개선해야 된다는 노력을 담은 발대지 원칙을 발표했습니다. 이 원칙에 따라서 ESG 경영을 추구하는 데 있어 고려해 볼 것은 개선을 위한 노력 측면을 더 강조해야겠죠. 단순히 사회나 환경 영역에 대한 공개가 아니라 그 영향성, 특히 부정적 영향을 어떻게 줄여 나갈 것인지 기업의 목표를 정하고 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과 결과를 이끌어내야 된다는 것이 이 원칙의 핵심입니다. 이어서 브라질 리우 환경 선언에 대해서 알아보실 건데요. 1992년에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 환경 개발 회의에서 178개국 정상들이 모여서 지속 가능 발전을 논의했습니다. 개발에 치중되어 왔던 지난 날을 반성하고 환경을 고려하자는 리우 선언, 즉 3대 환경 협약이 발표됐습니다. 3대 환경 협약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기후 변화 협약, 생태계 보존을 위한 생물 다양성 협약, 사막화 방지와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막화 방지 협약을 말합니다. 이 협약은 이후에 교토 의정서와 파리 기후 변화 협약으로 아젠다가 이어졌습니다. 기업이 생산 활동을 하고 있다면 이 선언에 따른 노력을 조직 내에 적용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2000년에 발표된 UNGC, 즉 UN 글로벌 컴팩트입니다. 코피 아난 전 UN 사무총장이 주도해서 출범한 기업의 사회 책임에 대한 국제 협약입니다. 친인권, 그리고 친환경, 노동차별 반대, 반부패 등 4개 분야 10대 원칙 준수가 핵심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사회 책임에 대한 국제 표준 ISO 26000입니다.
국제표준화기구 ISO는 기업의 사회 책임에 대해 실행 지침과 권고사항을 ISO 26000으로 정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업의 지배구조, 인권, 노동관행, 환경, 공정거래, 소비자 이슈, 지역사회 참여입니다. 앞 시간에 한번 먼저 살펴봤었죠? 7가지 영역으로 세분화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시민, 기업, 단체, 국가가 노력하도록 제정된 표준입니다. 흔히 ISO에서 정한 국제표준은 인증 절차를 받죠. 그리고 저 인증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ISO 26000은 모두 함께하는 노력에 대한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인증을 해주거나 받지 않습니다. ISO 26000의 내용이 무엇인지 화면으로 함께 살펴보시죠. 자, 앞서서 ISO 26000에 대한 내용까지 살펴보셨는데요. 그 내용이 어떤 세부적인 항목을 가지고 있는지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거버넌스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거버넌스 또한 여러분들이 어떤 기대 사항으로 이뤘는지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죠. 자, 내용을 한번 읽어보셨는데요. 이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내용을 제가 한번 해설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주요 기대 사항의 해설은 주요 의사결정 기구의 의사결정 및 과정은 설명 책임이 있어야 하고 투명해야 한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만약 ESG 경영을 선포하고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발간하지 않거나 홈페이지 등의 비재무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설명 책임을 해야 한다는 이 표준에 미달되는 것이겠죠. 최근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도 ESG 경영을 도입하고 조직을 만드는 경우를 많이 볼수 있습니다. 이 기업들은 ESG 위원회를 설치해서 ESG 경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는 방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ESG 위원회를 만들긴 했는데 뭘 심의해야 되는지 하는 기업의 고민들이 쌓이고 있다는 뉴스도 종종 보이곤 합니다. ESG 위원회를 설치했다면 바로 이 ISO 26000의 첫 번째 항목인 거버넌스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면 이 고민에 대한 답은 바로 풀릴 것입니다. 즉,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 주요 의사결정 기구라는 것은 우리 기업의 조직에서 중요한 경영 결정 과정을 하는 것에서 CEO나 특정 인물한테 권력이 집중화되지는 않게끔 하는 각종 위원회나 각종 회의체가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이고요. 그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 특히 더 민주적인 절차, 그리고 합리적인 절차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명 책임에 대해서는 앞서서 이 비재무 정보까지도 공개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투명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는 이 여태까지 가져왔던 이 경영 전략의 결정 과정이 누가 봐도 합리적이다라고 인정할 수 있을 만큼 그 과정이 공개돼도 무방하다라고 할 만큼 잘 조직되어 있다라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해설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다른 항목에서는 대부분 조직이 어떤 결정을 할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로 기업이나 조직에서 임원이 CEO가 결정 권한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권력의 집중화가 일어나고 있고 이 과정에서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판단의 결정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ESG 경영에서는 특히 거버넌스, 즉 경영 결정 과정에서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례로 허그의 청년 이사제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주로 실무자의 역할만을 담당했던 공사의 청년 세대 직원들을 주축으로 해서 이사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는 데서 거버넌스의 다양성을 마련하는 방법에서 힌트를 얻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공사의 현안이나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한 사항, 그리고 임원과의 소통 활동 등을 통해서 혁신적인 기업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체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ESG 경영업에서 추구하는 의미 있는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ISO 26000의 두 번째 영역인 인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권은 사전적인 의미로 보자면 사람이 개인 또는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인권에 대한 전문가들은 어느 시대에 어느 사회에서나 사람으로서나 나라의 구성원으로서나 누리고 행사해야 할 자유와 권리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대와 사회가 변동해서 새로운 문제가 되게 되면 그 내용이 추가되거나 변동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 기업이라는 조직 속에서도 인권도 어떤 기준에 따라 존중될 수 있다는 개념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바로 ESG 경영에 관한 국제표준에서 기업이 구성원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고 설명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SO 26000의 인권 영역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8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실사, 인권 위험 상황, 공모 회피, 고충 처리, 차별과 취약 그룹, 시민권과 정치 권리, 경제 사회, 그리고 문화적 권리, 마지막으로 근로에서의 근본 원칙과 권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ISO 26000에서 인권에 대한 주요 기대사항을 보고 계신데요. 제일 먼저 처음으로 적혀져 있는 것이 조직 운영에서 인권을 침해하는 사항이 없는지 주의하여야 한다. 가장 먼저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데서 방지하고 예방하는 측면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것은 인권을 옹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 즉 조직에 맞는 전략과 프로그램 활동 등을 적용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번을 보시면 조직은 인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치유 메커니즘을 설립하여야 한다라는 점이 눈에 띄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임직원들의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까지도 조직이 고려해야 된다라는 내용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즉 조직 안에서 어떤 인권 문제로 인해서 임직원이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면 또는 그 과정에서 돌이킬 수 없는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거에 대해서 복구하려는 노력, 우리 첫 번째 시간에서 ESG 경영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한번 보셨는데 그 과정에서도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잘못된 것은 복구해야 된다라는 측면이 여기에도 녹아들어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조직 운영에서 인권을 침해하는 사항이 없는지 주의해야 한다라는 주요 기대사항 1번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인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는 볼 수는 없지만 예전에는 이력서 내에 지원자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을 만큼 과도한 정보를 요구하는 것이 좀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지원자에 대해서 공평한 시각을 가지려고 나이, 성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리고 하는 블라인드 채용을 보편적으로 쓰고 있기도 하죠. 그런데 예전에는 지원자의 나이와 성별, 사진까지는 물론이고 키, 몸무게, 혈액형, 가족관계나 그 가족들의 직업, 그리고 직장 내에서의 직위까지도 묻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아마 모두가 이게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걸 깨닫기 전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건 아닌가 싶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직무와 상관없는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삭제한 표준 이력서를 제안하고 있는 것도 이와 관련한 내용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2018년대 한 대기업에서 지원자에 대한 지나친 정보를 요구해서 비판을 받은 일이 있었는데요. 해당 기업의 관계자는 기존대로 해오다 보니까 신경을 덜 쓴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ESG 경영을 추진한다면 기존의 기업에서 해오던 업무 방식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점검해 보는 것이 필수적인 실무 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주요 기대사항도 한번 살펴볼게요. 조직은 직간접적 및 무언의 공모, 특히 인권 남용에 고의적으로 상당히 개입되는 상황을 적극 회피하여야 한다라고 주요 기대사항이 적혀 있습니다. 이에 관련된 사례를 한번 살펴볼게요.
미국 세관 당국이 일본의 한 의류 브랜드 셔츠 품목에 대해서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셔츠가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생산된 면화를 사용해서 만들었다는 것이 그 이유였는데요. 최근 들어서 뉴스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꾸준히 주민들에 대한 강제노동과 각종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어서 세계 각국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죠. 또 국내 인권침해 유형은 직장 내 성희롱이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현저하게 많이 드러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강제노동이나 아동노동의 사례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 존중 문화를 조성하는데 더 특히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직장 내 성희롱이 증가하고 있는 점이 특이한데요. 2017년보다 2020년에 발생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거의 두 배가 훨씬 넘는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전에는 피해자가 참고 넘어가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신고건이 많지 않았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피해자의 입장에 놓인 사람들도 자신이 당한 일이 인권침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신고를 하는 적극성을 보인 것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2017년 대비 2020년에 신고건이 늘었다라고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즉 이런 사례가 자체가 우리 모두의 직장 내 인권의식이 향상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다만 우리 산업계에서 직장 내 성희롱이나 괴롭힘 같은 문제 제기를 했을 때 2차 가해를 하는 경우는 계속해서 개선에 나아가야 될 중대한 과제입니다. 자, 이렇게 기업 내 인권의식 향상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교육인데요. 아주 간단한 교육 프로세스는 이미 여러분들께서도 설명을 들으시면 당연하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먼저는 인권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리고 우리 조직 내에서 이해관계자에 대한 인권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존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인식하는 첫 번째 단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더 좋은 것은 개념 식별 결과나 우리 내부의 인권 침해에 대한 방지 노력 등에 대해서 제3자에게 검토를 하게 된다면 좀 더 객관적인 시각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조직 내에 확산 교육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조직 밖으로 우리가 이렇게 인권 경영을 하고 있다라고 해야 합니다. 굉장히 간단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간단하지는 않은 것 같은 사례를 동영상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자, 동영상 보셨는데, 영상 보시면서 이렇게 큰 기업도 인권에 대한 침해를 계속해서 하는 거 보니까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인권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계속해서 어렵다라고 느끼면서 노력해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앞에서 제가 설명했던 내용을 너무 당연해라고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사례를 보시는데, 거기서 여러분들께서 한번더 생각하셔야 될 점은, 동영상에서 나왔던 회사의 방침, 그 발표 내용에서 조금 이상한 점 느껴지지 않으셨어요? 회사 내 직원이라는 이해 관계자 중에서 인종으로 구분해서 파악을 했을 때, 흑인과 라틴계 직원에 대한 내용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인에 대한 내용은 없었죠. 아시아인도 그 회사의 중요한 이해관계자이고 인직원일 수도 있고 고객일 수도 있는데 아시아인에 대한 꽤나 차별받는 그룹인데도 이 회사에서는 인권 측면에서 봤을 때 아시아인을 또 고려하지 못하는 실수를 범한 것이죠. 자, 인권 리스크가 이렇게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복구를 하는 노력이 필요할까요? 인권에 관련한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ESG 경영 글로벌 표준에서 말하는 것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침해를 방지하는 노력은 물론이거니와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했다면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 그리고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 조치가 적용되는 일까지 포함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권 교육의 방법이 있다면, 만약에 인권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했다면, 리스크가 발생하기 전에는 예상 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예상이 가능한 리스크가 만약 있다면, CEO, 그리고 임직원들이 이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 그리고 그 교육을 임직원들에게 자주 그리고 정확하게 전파하는 것, 그리고 만약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의 조치 사항 등을 정해 놓는 것이 좋고요. 그 내용들이 기준 제대로 잡고 우리 조직의 정책으로 그리고 시스템에 반영하는 방법으로 항상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하는데,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스크가 발생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복구 체계가 재발 방지, 적합한 조치, 치유 프로그램, 그리고 모니터링을 적용해서 체계성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발생했던 많은 리스크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이유는 적합한 조치를 하지 않아서 그렇기 때문인 경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외에서는 어떤 영역이 있는지 유럽연합과 미국의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미국과 유럽연합에서는 특히 인권보호를 위해서 각종 노력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법제화, 그리고 공시 의무까지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업의 운영 과정에서 공급망 근로자 정책에 대한 정보 공개 요구는 특히 중요한 부분으로 강조되고 있는데요. 협력 업체에서 인권 문제가 발견되면 기업은 이것을 해결해야 거래를 시작할 수 있다거나 또는 조치가 적절하게 취한 모습을 모니터링 하는 것까지가 기업이 해야 되는 공급망 근로자 정책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과 유럽연합에서는 협력사가 인권 리스크를 갖고 있거나 인권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거래를 하지 않는다는 초강수를 두는 기업도 많습니다. 이 대상이 되는 기업은 비단 제조 중소기업만은 아닙니다. 상품을 판매하는 기업이나 서비스업도 포함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해외 비즈니스를 염두하고 있다면 무엇보다 근로자가 존중받는 기업 문화와 인권에 관련된 법 준수가 필수적인 과제가 되겠죠. 이렇게 공급망에서 인권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급망 실사를 추진하는 것을 넘어서 법으로 규정하는 국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경우에는 ESG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2018년도부터 제도화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는 현대노예 방지법, 아동노동실사법, 공급망 투명성법 등의 이름으로 칭해져서 지속적으로 공급망에서의 인권 침해와 강제 노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영역으로 ISO 26000 중 임직원 영역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직원의 노동 관행에 대해서는 이슈가 다섯 가지로 정해져 있는데요. 고용과 고용 관계, 근로 조건과 사회적 보호, 사회적 대화, 근로에서의 보건과 안전, 직장에서의 인적 개발과 훈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IS 26000의 노동 관행에 대한 내용을 한번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자, 노동 관행에 대한 주요 기재 사항 중에서 세 번째 내용을 한번 제대로 살펴볼게요. 조직은 피고용자의 임금, 보상, 근무 시간 등 노동 조건을 국제 노동 기준 및 국내법에 따르는지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에 관련돼서는 우리나라가 얼마나 시간을 많이 노동에 할애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으신데요. OECD 국가별 노동 현황을 보시면 한국의 시간당 노동 생산성은 38개국 중에 27위밖에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연간 근로시간은 평균 1,908시간인데 OECD 회원국의 평균은 1,687시간으로 훨씬 우리보다 적습니다. OECD 국가 중에 노동 시간 자체는 무려 3위나 되는데, 즉 우리는 효율이 조금 떨어지고 너무 오랫동안 일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문제제기가 계속해서 이렇게 사회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제는 국제법에 따라서 조금 더 노동 시간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을 법제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강구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주 52시간 제도에 대한 내용을 점점 더 확대하는 측면으로 다양한 지원 제도를 적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주요 기대사항 세 번째로 비인간적인 노동 조건을 고수한 기업에 대한 사례를 보시면서 임금, 보상, 근무 시간 등에 대한 내용들을 법에서 위반하는 사례가 얼마나 나쁜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원에게 갑질하는 회사도 불매를 하는 경우도 많죠. 한 식품회사에서 직원들에 대한 부당한 근로 조건이 세상에 드러나고 나서 큰 물의를 일으키면서 거센 불매 운동에 부딪혔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이런 조건에 회사가 있다면 얼마든지 다닐 수 있는지 한번 보세요. 한끼 식대는 1인당 450원. 일요일에는 식대 대신에 삶은 고구마나 계란을 주고, 출근은 새벽 4시. 그런데 교통비는 1,200원을 지급하고요. 휴일 근로수당, 야근수당, 연장수당은 당연히 없습니다. 장례식이나 결혼식 등의 경조사 휴가 불가능합니다. 다쳐도 산재 처리 안 됩니다. 이런 회사 여러분 다니고 싶으신가요? 또 이렇게 직원들에게 나쁜 대우를 하는 기업의 제품 꾸준히 기쁜 마음으로 살수 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원에 대한 대우를 올바르게 하라는 고객의 요구와 함께 불매 운동이 있었고, 이게 바로 ISO 26000의 이슈 사항 중에서 위반되는 사례가 이렇게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지금 보고 있는 주요 기대 사항 세 번째에 대해서 최근에 우리나라에 의무화된 정책이 있는데, 급여 명세서 의무화에 대한 내용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임금과 그리고 근무 시간 등의 노동 조건을 명세화해가지고 급여 명세서에 기재하고 필수적으로 발급해라라는 측면으로 법이 바뀌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도 이 ISO 26000에 부합하는 노동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점점 더 고도화되는 사례들을 좀 많이 더 보게 되실 겁니다. 자, 다른 기대 사항을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근로 조건 중에서 주요 기대 사항 5번. 조직은 직장에서의 보건과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사례는 안전의 외주화라는 테마로 여러분들께 사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업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소식 끊임없이 들리고 있죠. 특히 협력사 직원이 대기업에서 일하다가 죽음에 이르는 사고, 이제는 단골 뉴스 된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최근에 뉴스를 통해서 협력사 직원이 작업하다가 사망했다라는 소식 몇 번이나 들어보셨는지 기억해 보시면 상당히 많았다라고 기억하실 것 같아요. 과거에 그랬었지가 아니라 그런 뉴스 계속 들어봤다라고 떠올리셨다면
이미 안전의 외주화라는 게 어느 정도 특정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최근에 중대재해법을 개정해서 좀더 강한 안전에 대한 노동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중대산업재해 사업주를 처벌하는, 즉 사망자 한명 이상이 나왔다 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직접 사업주에게 내리는 조치를 취했는데요. 그럼 이런 과정에 대해서 기업들은 너무 과하다라고 하는 반면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 법에 대한 여론을 더 강력한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답을 했고, 예정된 시기에 시행을 하고 대신 처벌 대상과 범위를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답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즉, 중대재해처벌법이 너무 과하다라고 하는 기업들의 욕조리보다 국민들은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관리를 원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유는 생명의 경중을 따지는 반인권적인 생각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라고 꼬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권의 외주화 또는 목숨값의 외주화라고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돌고 돌아 안전도 인권의 문제로 귀결된다고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더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값과 을의 위치 관계없이 모든 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기업과 관계를 맺도록 하자는 것이 사회 영역에서 말하는, 특히 이 노동 관행에서 말하는 ISO의 내용입니다. 네, 주요 기대사항 5번과 관련돼서 사례 안전수칙 위반 사례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대기업으로부터 안전의 외주화 등으로 인한 위험사고만은 있는 건 아닙니다. 중소기업에서도 업무할 때 지켜야 될 기본을 놓쳐서 발생하는 일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021년 6월 광주에서는 공사 중이던 건물 한 채가 무너져서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사고를 당한 사람들은 엉뚱하게도 그 길을 지나던 시민들이었습니다. 건물이 무너지는 그 순간 건물 앞에 버스 정류장에서 손님을 태우는 버스와 그리고 그 주변의 시민들을 향해서 돌덩이들이 쏟아졌고 버스가 매몰되었던 사건이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무려 17명의 사상자가 나왔지만 작업자들은 건물이 붕괴될 것을 알고 미리 대피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건물 철거의 방식을 확인한 결과 매우 위험한 방식을 채택했다고 입모아 말했습니다. 당시 업체는 건물을 해체하는 방식을 비용에서 가장 저렴하게 할수 있는 것으로 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장의 안전을 위한 각종 가림막 등 안전장치도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기업의 안일한 선택은 누군가의 안전을 담보해 줄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결과로 일어났습니다. ESG에 관련된 글로벌 표준과 가이드라인에서는 작업 환경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그 근로자뿐만 아니라 모든 이해관계자의 안전을 보장하라는 내용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래서 ESG 경영을 잘하는 기업이 비단 환경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작업 과정에서의 원칙을 지켜야만 한다는 것이 함께 제대로 이루어져야 ESG 경영을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 협력사, 즉 공정거래에 관련된 ISO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정거래, 즉 공정운영 관행에 대해서는 다섯 가지 이슈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반부패, 책임 있는 정치 참여, 공정 경쟁, 가치 사슬 내에서의 사회적 책임 제고, 재산권 존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련한 ISO 내용을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확인했던 내용 중에서 주요 기대사항 1번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기대사항 1번은 조직은 조직 운영 과정에서 부패를 방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과정을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게 누구나 지켜야 될것 같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실행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이 거대한 범위를 커버할 수 있는지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예로 우리나라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내놓은 공무원 행동 강령을 제가 예시로 보여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공정한 직무 수행, 그리고 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건전한 공직 풍토의 조성이라는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서 조직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카테고리를 나누었고요.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 즉 그 케이스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써놓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조직에 맞는 내용이 있다면 참고하셔 벤치마킹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소비자 이슈입니다. B2C 기업이라면 훨씬 더 강하게 적용되는 원칙이죠. 어떤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고 또 소비자가 의도하지 않아도 친환경적인 생활을, 친환경적인 소비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주요 소비자 이슈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소비자 이슈는 7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정 마케팅, 사실적이고 치우치지 않은 정보 및 공정 관행, 소비자의 보건과 안전보호, 지속가능 소비, 소비자 서비스, 지원 및 불만과 분쟁 해결, 소비자 데이터 보호와 프라이버시, 필수 서비스에 대한 접근, 교육과 인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한 ISO 주요 기대사항 8가지 화면으로 읽어보시죠. 네, 소비자 이슈에 대한 주요 기대사항 1번을 사례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은 공정성과 투명성, 배려의 원칙으로 소비자를 대해야 한다라고 적혀 있네요. 그 과정에서 투명성에 대한 내용을 특히 정보 공개라는 측면에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는 기사는 한 사례를 제대로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고객이 한 대형마트에서 산 해물 스파게티를 샀는데 그 와중에 거기에 들어가 있는 성분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해당 업체에 전화를 해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조금 뭉뚱그려서 정보가 공개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해당 대형마트에서도 그 내용을 인정을 하고 해당 고객에게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라고 시인을 한 사건인데요. 이 고객은 그 해당 그 마트에서 그 정보를 제공했던 내용에 그 각각의 정보를 서로 인정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언론 제보를 한 것까지 나아가서 이 정보에 대한 투명성을 모두가 함께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환기해 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요 기대사항 2번입니다. 조직은 취약 그룹을 대상으로 삼지 않으며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자, 최근 코로나19로 백신을 전 세계가 맞고 있는 노력을 하고 있죠. 그런데 한 제약회사에서는 백신 빈 공급에 더 비싸게 백신을 판매했다고 해서 물의를 일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이 저소득 국가로 분류한 국가들의 한 제약회사가 뭐 다른 회사보다 훨씬 더 비싼 가격으로 제공을 한 내용이 드러났고요. 또 다른 회사들은 모두 다 저소득 국가에게는 구매 계약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최저가로 제공을 하기로 약속하는 밴드를 마련했는데 이 회사는 그 협약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취약 그룹을 대상으로 한 내용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지 않은 데에서 좀 큰 비판의 목소리가 있어 왔습니다. 또 주요 기대사항 7번도 함께 살펴보시죠.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적극 보호해야 된다. 굉장히 간단한 내용이죠. 그런데 이에 관련돼서 우리나라에 하나의 정책과 법이 생겼습니다. 기업 정보보호 공시 의무화가 시작됐는데요. 정보보호 산업의 진흥에 관련된 법률 시행령으로 2021년부터 약 2천여 개 사를 대상으로 해서 주요 정보통신 인프라 사업자가 연 매출 500억 원 이상의 상장사라면 일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라면 전년도에 번 돈 중에 정보기술 부문에 얼마를 썼고 그중 정보보호 부문에는 얼마를 썼는지 밝히라는 내용이 주요 내용입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정보를 많이 누출되는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좀 더 민감해야 되지만 그러지 못하고 계속해서 재발해서 발생했던 일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보보호 공시 의무는 우리 실생활에서도 훨씬 더 피부로 와닿는 ESG 경영 원칙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지역사회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공헌 활동을 해야 되는 이유, 그 중에 하나는 그런 활동을 통해서 임직원들이 일하는 보람을 느낄 수도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회사의 업과 관련된 사회공헌 활동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 조직 전체가 왜 일하는가에 대한 물음과 사명감을 찾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고려해야 되는 관점은 우리 회사의 사업과 관련된 측면에서 많은 사람이 누리고 있었지만 누군가는 누리지 못하는 이들은 없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때가 되면 식사를 하지만 끼니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아이들이나 독거노인에게 음식을 무상으로 나누는 식당이 많아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차근히 생각해 보다 보면 경제력이 부족해서 우리 고객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을 향한 따뜻한 시선을 키울 수도 있게 됩니다. 또 지역사회공헌은 반드시 이렇게 나눔을 실천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역사회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직원으로 채용하고 근로자로서 발전할 수 있는 것까지도 가능한 내용입니다. 해당 내용에서 이슈는 7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역사회 참여, 교육과 문화, 고용 창출과 기능 개발, 기술 개발과 접근성, 부와 소득 창출, 보건, 사회적 투자까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기업의 사회공헌 측면에서의 ISO 내용은 화면으로 함께 살펴보시죠. 많은 기업들은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고 더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상 살펴보면은 좀 소극적으로 어쩔 수 없이 또 비용으로만 생각하는 기업도 아직 많습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사실 그 진심 또한 소비자들에게 전달되는 건 아닐까 싶은데요. 기업에 대한 CSR, 즉 기업의 사회공헌의 책임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기업에 대해서 소비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인식조사를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기업은 윤리경영 실천 의무가 있다라고 해서 90%가 넘는 비율로 그렇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이 사회 책임이라는 측면에서의 참여를 그리고 비용을 적게 쓴다면 오히려 국민에게 반하는 소비자 그리고 고객에게 반하는 경영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또 이렇게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국민들은 국내 기업은 윤리 경영을 잘하지 못하고 있다, 또 국가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까지는 그렇게 치지만 사회공헌 활동을 잘하고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낮은 비율로 그렇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네요. 그렇지만 이렇게 사회공헌을 잘하는 기업에 대해서 대부분의 국민들은 구매 욕구를 높게 가져가고 있다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공헌을 잘하는 기업의 이미지 좋게 느껴진다라고 답한 비율이 무려 86.5%나 달하고 있고요. 무려 조금 비싸더라도 윤리적인 기업 제품을 구매하겠다라고 답한 경우도 54%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 책임을 이행하는 것은 이제는 단순히 비용을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인 경영 전략이라고 바라보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환경적 가치입니다. 환경 강조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파리 기후변화 협약과 온실가스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이 환경적 가치가 더 강조된 배경에 대해서 학습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기후학자들은 더 이상 기후변화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지는 기후 비상사태, 기후 위기 등을 사용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기후 위기는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그리스의 여름은 무려 48도나 치솟았고요.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 심한 가뭄과 산불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또 더운 나라인 브라질에서 폭설이 내리기도 했고 중국에서는 1년간 내릴 비가 단 3일 만에 쏟아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현상 바로 지구온난화 때문이죠. 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인 IPCC는 기후변화는 자연현상이 아니라
화석연료를 사용한 인간의 경제활동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자, 화면으로 그래프 하나 보시죠. 자, 보고 계신 그래프는 지구에서 150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세계 경제 성장의 추이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산업혁명이 발생했던 1850년경부터 GDP가 급속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때 성장 동력이 바로 화석연료였습니다. 그런데 이 화석연료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지구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동영상 통해서 간단히 확인해 보시죠. 자, 점점 빨개지는 지구를 눈으로 보시니까 어떠세요? 조금 더 기후변화가 정말 심각하다라는 것을 깨달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21년에는 러시아 시베리아에서 대형 산불이 무려 3개월 동안 지속된 일도 있었습니다. 이때 발생한 연기는 무려 3,000km나 떨어진 북극에까지 퍼졌다고 하는데요. 불에 탄 지역의 크기는 우리나라의 약 1.6배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미국 캘리포니아,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에서도 작년에 산불로 인한 많은 산림을 태웠다고 합니다. 이 산불들로 인해서 전 세계에 17억 6천만 톤의 탄소가 배출됐습니다. 사실 이 산림은 이산화탄소를 정화하는 역할을 하는데 오히려 이산화탄소를 내뿜어버린 탓에 기후변화가 훨씬 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았다고 전문가들은 입모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는 전 세계는 파리기후협약에 동참하고 있고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온도 상승률 2도 이하로 유지하는 그리고 상승폭은 1.5도 이하로 낮추자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기후변화가 사실 그렇게 우리 삶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지 잘 느끼지 못하신다면 이 영상을 통해서 얼마나 기후변화가 우리 피부에 와닿게끔 작용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가 일기 변화가 심한 게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우박이 와서 한참 포획을 치렀고 또 여름에는 한 72일 그 장마로 인해서 뿌리가 상하는 바람에 잎이 떨어지고 그 다음 태풍 낙과나 또 그 사과 기스 수확량 감소와 농사진대 애로점이 상당히 많았죠. 기후변화가 정말 너무 심합니다. 심해서 기후를 믿을 수가 없죠. 저처럼 믿지 못하는 거는 이제 그 기후변화고요. 빨간 사과가 하얘진다면서요? 예, 사과 잎이 많이 떨어진 부분은 지금 착색이 거의 안 되고 있거든요. 사과가 배처럼 생긴 거는 봄에 냉해 때문에 전반적 삽이가 아닌 겁니다. 그 부분은 색도 안 나고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그 온도 상승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깔은 해마다 좀 떨어지고 있어요. 착색이 따뜻한 지역에서는 잘 안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착색이 잘 된다는 것은 안토시아닌이라고 하는 색소가 발견되는 것인데 야간에도 날씨가 따뜻하다면은 과일로 축적되기보다는 나무가 자라는데 호흡으로 쓰여지기 때문에 착색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착색이 안 좋으면은 당도가 축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사과를 먹었을 때 맛이 없는 사과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거의 대구의 사과 농사 한 50헥타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전엔 대구가 사과 아니에요. 이제는 이제 충주, 제천 이쪽으로 왔다. 지금은 사과는 얼마나 더 북쪽으로 간 걸까요? 강원도에서 정선, 평창, 인제, 양구, 경기도 쪽으로는 파주, 포천 그런 지역으로 지금 사과 재배 면적이 많이 확대가 되고 있고 지금 우리 마을에 한 240포 되는데 젊은 인구 4명밖에 없습니다. 없으니까 애들 어릴 때는 많이 보여서 사과밭이 다 없어지고 유일하게 남은 데가 이 평강도입니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죠. 그런 애에서는 전혀 못했지요. 일기예보도 요새 그렇게 안 맞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아주 힘들죠. 안타깝고. 40년 이상 농사를 지었지만
자연재해가 네 가지씩 막 이렇게 오는 거는 올해가 처음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잘 됐었을 때는 사과가 한 57만 톤 정도가 생산이 되었습니다만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45만 톤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농산물 등급 규격에서는 특, 상, 보통으로 나누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특의 비율이 한 30% 정도 유통이 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상 이변이 많아서 한 10%에서 많게는 한 20%까지도 줄어들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사과이기 때문에 사과 농사밖에는 고수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사과만 농사했던 사람이 다른 작물을 뭘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게. 다른 거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보면 대부분 다시 사과를 해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하더라고요. 다른 종목 선택을 못하고. 앞으로도 기후가 계속해서 따뜻해지고 온난화 된다면은 해발 고도가 낮은 남부 지역부터 사과 재배 지역이 점차 줄어들어서 한 100년 후에는 우리나라 사과 재배 지역이 전체 뭐 거의 대부분이 없어지는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는 이제 인력으로는 못하니까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농민 실질적으로 어떤 대처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는 당할 수밖에 없죠. 정말 농사 짓기도 안 좋아. 지금은 두렵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그 방안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40년 만에 최하로 굴었어요. 대홍작이. 꿀벌 전문 포식자. 피해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총알 같이 날아다니면서 우리 벌을 이렇게 낚아가고 우리 벌들은 무서워서 나오지 못하고. 자, 화면에서 보셨던 것처럼 사과뿐만 아니라 최근에 딸기를 사셔서 드셔보셨다면 아시겠지만 딸기 작황도 굉장히 안 좋아졌다고 합니다. 왜냐면 생각보다 올해 겨울이 그렇게 춥지 않아서 작황이 그렇게까지 좋지 않아서 가격이 폭등했다고 해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 기후변화 때문이라는 것을 올해 굉장히 많이 특히 과일 같은 농작물로 우리는 느낄 수 있는 시점이 와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기후변화에 있어서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서는 기업이 가장 큰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환경을 사용하고 보전해야 되는지 글로벌 표준에서 그 내용 확인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ISO 26000 환경 이슈와 주요 기대사항에 대해서는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투입되는 원료, 가공과 생산을 할 때 필요한 전기, 열, 에너지 등이 모두 환경에 영향을 주고 받는 요소들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따라서 환경 측면에서는 같은 제품 만들다 하더라도 환경 파괴를 일으키지 않거나 또는 적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고려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주요 이슈는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염 방지, 지속 가능한 자원 이용, 기후변화와 작용, 그리고 환경보호, 생물 다양성 및 자연 서식지 복원. 앞서서 말씀드렸던 사례 중에서 산불로 인해서 전 세계의 많은 산림들이 신음을 겪고 있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자연 서식지 복원이라는 측면을 어떻게 복구해야 되는지 전 세계가 머리를 맞대야 되는 측면이 이제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ISO 26000의 환경에 대해서 주요 기대사항 6가지 화면으로 살펴보시겠습니다. 환경 영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업과 각종 조직의 노력이 상황에 맞게 적용돼야 됩니다. 모든 경영 활동에서 환경 자원을 빌려쓰기 때문이라고 설명드렸죠. 그래서 환경오염 방지와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허그에서는 종이 없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페이퍼리스 채권 관리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채권 관리 업무 전반에서 많이 쓰였던 종이를 최소화해서 탄소 배출량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점을 찾아낸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일상에서 항상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하나씩 줄이고 절약하는 것만으로도 환경 가치를 위해서 노력하는 개인과 조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환경 관리 측면에서 우리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가진 공급망에서도 친환경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해서 공급망 친환경성이라는 개념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환경관리는 생산활동에서 사용하고 있는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물질이나 폐수를 관리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여기에서 신규 협력사나 기존 협력사들이 공급망 속에서 얼마나 친환경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판단해서 거래를 지속해야 된다는 측면입니다. 그래야지만 전 지구에서 환경 파괴를 일삼는 기업들이 퇴출되는 하나의 밴드가 생기기 때문이겠죠. 이런 조치에서도 우리 국내 대기업에서도 마찬가지로 모든 제품 속에 구성품들, 모든 부품들을 스스로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중소협력사와 함께 일을 하지만 이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이 많은 기업의 경우는 환경 영향을 덜 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하다라는 요구를 받기도 합니다. 결국 중소기업도 또 다른 중소기업으로부터 납품을 받게 될 때 금액을 중심으로 거래를 받기보다 친환경성이 두드러진 회사의 제품을 우선 구매해서 생산하게끔 하는 구조를 유도하는 것이죠. 이런 변화는 전 세계적으로 아직 초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피부로 와닿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점진적으로 우리 회사 조직의 생산 방식은 물론이거니와 거래하는 또 다른 중소기업도 친환경적인 생산 과정을 거친 납품물을 우선 구매해야 되는 각종 거래 조건이 적용될 것이기 때문에 먼저 의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환경 관련한 ISO 26000의 주요 기대사항 2번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은 에너지를 절약하고 자연의 에너지, 재생 가능 에너지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에 관련된 사례는 아리백이라는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리백이라는 것은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해서 제품을 만들겠다라는 글로벌 기업들의 약속을 말합니다. 이미 이 약속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기업들이 동참했습니다. 구글, 페이스북, 그리고 GM이나 BMW 같은 완성차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이케아 같은 우리가 소비재로서 만나는 기업, 글로벌 기업도 이 아리백에 동참하기로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는 마찬가지로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한 회사가 하나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많은 공급망을 가져야 되는 것 같이 아리백을 선언한 글로벌 기업이 있다 하더라도 그 회사에서 만들어지는 것, 그 외에 납품받는 것까지도 아리백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이 국내 대기업인 공급망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애플이라는 스마트폰 제조사가 아리백을 선언했다라고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우리나라 LG화학이 제공을 하고 있는데 LG화학도 이 아리백을 선언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주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국내 대기업도 이 트렌드에 따라서 아리백에 잇따라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캠페인이 우리 국내 대기업뿐만 아니라 그 국내 협력업체 중소 중견기업까지도 당연히 그 과제를 수행해야 되는 당사자가 되는 거죠. 벌써 현대차그룹, SK그룹이나 LG전선 같은 대기업들이 아리백을 선언했다라고 했고요. 이 과정에서 모든 것들은 결국 공급 사슬 속에서 환경 책임성 강화를 위한 세계적 확산이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활동의 일환으로 허구에서는 ESG 우수 고객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인증기업과 관련된 안전관리 우수업체 그리고 친환경 인증기업에게 각각 5%의 보증률을 할인해주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산업계의 ESG 경영이 확산되게끔 하는 아주 촘촘한 구조가 생기고 있는 것 실감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한국판 뉴딜과 그리고 전세계 그린 뉴딜 정책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어떤 개념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때까지 보아왔던 것들 중에서 결국에 기후변화나 그리고 조직이 친사회성을 만들어가는 데 과정에서 우리의 책임성이 얼마나 넓은지를 속속들이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기업만이 노력을 해서 달성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 즉 ESG 경영이
점점 더 확산되는 가장 큰 아젠다가 바로 UN SDGs라고 해서 전 세계가 만들어나가야 할 17가지 목표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큰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달성하고자 하는 전략은 각각의 국가, 조직별로 다를 수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2019년 유럽연합이 2050년까지 전 세계 최초 탄소중립 대륙을 만들고자 하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으로 그린 뉴딜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린 뉴딜은 환경 그리고 사회가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저탄소 경제 구조를 만드는 정책입니다. 환경 투자로 경기 부양은 물론이군요. 고용 촉진까지 함께 도모하는 정책입니다. 단순히 환경보호를 위한 활동 강화가 아니라 경제 그리고 산업 시스템 자체를 변화시키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 정책에서 강조하는 핵심 중에 하나는 공정전환입니다. 공정전환은 기후 중립을 위한 목표 달성 과정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이 예상되지만 그 변화에서 누구도 낙오되지 않도록 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뉴딜 정책이 무엇인지 학창시절에 배우셨긴 하지만 조금 가물가물하실 것 같아서 제가 동영상 하나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이런 뉴딜 정책은 코로나19가 가져온 우리의 삶이 다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실감하게 합니다. 이런 흐름에 반응하듯이 미국, 중국, 일본 등 우리 주요 무역 대상 국가들도 속속 그린 뉴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 모두 장기적인 국가 경제 대전환을 위한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바이든 체제가 시작된 이후에 첫 행정명령으로 파리기후협약 재가입을 추진을 했고요. 2005년 대비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50에서 52%로 새롭게 목표를 정했다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외 많은 국가가 파리기후협약을 위한 탄소 배출 절감과 함께 각자의 그린 뉴딜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2020년 7월에 우리나라도 국가적인 대변혁을 위한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한국판 뉴딜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는 경우라면 제가 이 말을 그리고 왜 설명을 드리는지, 이 일을 왜 하는지 의문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한국판 뉴딜도 파리기후협약에 서명한 한 국가로서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 중에 하나인 것이죠.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닥쳐온 경제위기와 기후변화를 함께 극복하고 나아가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대한민국 대전환선언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 구조는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해서 휴먼 뉴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로 나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그리고 휴먼 뉴딜 안에서는 각각 건물, 국토, 도시, 에너지, 교통, 그리고 산업 영역에서 저탄소와 고효율 에너지를 추구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고요.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직하고 경제적인 위기를 맞게 됨에 따라서 더 많은 사람에 대한 투자, 즉 일자리를 늘리고 사회 안전망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책을 마련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안전망 강화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업을 겪었고 그뿐만 아니라 복지 사각지대도 넓어진 현상을 극복하고 포용사회를 추구하기 위함입니다. 자, 이런 취지를 제가 설명드렸는데 아마 설명을 들으시면서 떠올리시는 것이 있으실 것 같아요. 즉, 이 한국판 뉴딜에 ESG 원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 눈치 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ESG 경영을 통해서 추구하는 가치는 기업의 이익을 독식하는 과거 개념에서 경제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기업이 직접적인 고용이 아닐지라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하는 등의 경제 가치를 공유화하자는 것을 말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한국판 뉴딜은 ESG를 바탕으로 기획됐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래서 ESG는 코로나19 이후 닥친 세계 경제 상황을 타개하는 패러다임으로서 전 세계 주목을 받게 된 것이고 그 결과가 각국의 정책으로 나타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에서는 ESG의 사회 환경적인 영역에서 다루는 글로벌 표준을 중심으로 내용을 설명드렸고 우수 사례 그리고 실패 사례까지 두루 살펴봤습니다. ESG의 영역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단 한 테마에만 집중해서는 우수한 수준의 ESG 영역을 도입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ESG 경영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우리 조직에 숨어있는 관련한 리스크를 잘 파악하시고 이것을 어떻게 보완해야 될 것인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때 보완 방법에 대해서는 오늘 함께 살펴본 사례 기업들을 벤치마킹하시고 업무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ESG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개념부터 사례까지 많이 살펴보셨는데 실무에 대해서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강의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한국 ESG연구원의 신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